다시 찾아온 코로나 사태로 웨딩을 취소하려고 합니다.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웨딩홀 측에서 계약금을 못 돌려주는 건 물론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. 제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계약서에 취소 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 제가 계약한 이후에 위약금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약금, 일방적인 취소라는 이유로 지급해야 하나요? 라고 보내주셨네요. 아, 이 사연에 대한 그 사항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이게 2차 대유행이 또 시작이 되면서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죠. 그래서 결혼을 미루고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들 지금 또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힘드실 텐데 일단 결혼식을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취소를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. 일단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네. 요즘 제 주변에도 좀 많고 그래서 예. 연기를 하느냐 취소를 하느냐인데 연기를 대부분은 조금 하는 추세예요. 예. 왜냐면 이게 연기하다 이제 더 이상 네. 연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예. 특수 상황은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천재지변이나 뭐 전시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.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 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행사나 예식장 등등에 관련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게 몇 년 전 뭐 메르스 사태 때도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확정된 게 없거든요. 아.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결국은 공정위가 나서서 네. 예식장 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위약금을 받지 마라라고 권고한 상황이죠. 근데 네, 권고는 권고니까 사실은 안 따라도 상관이 없는데 네. 그래서 예식업 중앙회 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가 한 30% 정도 되거든요. 그 30%는 연기와 관련된 위약금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네. 그런 회신을 했고, 근데 이제 비회원사인 70%는 아직도 자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위약금 관련된 부분이 좀 빨리 조기에 종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뭐 특수한 상황이니까요, 네, 사실은. 네. 아, 알겠습니다. 권고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좀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계약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상담자분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취소 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위약금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웨딩홀 측에서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거는 네. 조금 사연자님께서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든 간에 예. 추가 계약 이후에 추가된 조항으로는 합의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. 적용이 되지 않죠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게 계약 조항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예. 위약금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는 뭐 계약서에 없다라고 한다면 원래 내가 계약했을 때 없었잖아요. 네. 그렇죠. 응하는 네. 의무가 없고요.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약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관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예. 네. 그거는 이제 약관에 따르면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 네. 코로나는 어차피 신랑이나 신부나 귀책 사유가 아니면 없죠. 반대로 예. 예식장도 귀책 사유가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. 이건 정부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 계약서는 물론이고 약관도 좀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. 네. 좀 어렵습니다.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. 근데 결혼을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연달아서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. 결혼할 때 보통 뭐 스드메 이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네. 얘기를 하는데 이 네. 업체들도 다 같이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네. 이 업체에 다 배상을 해야 되나요? 관련된 부분도 그것도 결국은 계약 내용을 봐야 돼요. 네. 그 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고서 그냥 단순히 뭐 스드메 또 피해를 봤으니까 뭐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. 네. 이렇게 원래 계약은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. 근데 이행에 대해서 귀책사유 아까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책사유가 서로 양 당사자에게 없다. 그렇죠. 그럼 결국 위험부담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. 예.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정 관련된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약관도 봐야 될 거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만 사람들이 어쨌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. 예. 너무 지금 답답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누구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안타깝기만 한데요.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